예, 자, 이번 시간에는 258조, 기타 이 부분이죠, 그죠? 예, 자, 보세요. 우리가 현, 예, 주, 외상권, 기타,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잖아, 그죠? 여기서, 요거는 무슨 자산? 예, 재고 자산. 요거는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대표적인 게 매출 채권. 요거는 유형 자산. 예, 요 부분이 이제 요거. 반대로 무형 자산. 그리고 투자 목적의 부동산. 요렇게. 근데 무형 자산은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걸 알아놔야 되잖아, 그죠? 하나씩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 그죠? 야, 자 보세요, 무형 자산. 이거는 이제 유형 건물이 형태 있는 거예요. 건물, 토지 이런 거잖아, 그죠? 이게 뭐냐? 특허권 이런 겁니다. 자, 교재는 258조. 자산에는 특허권. 이런 겁니다. 특허권.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영업 신용권 있죠? 영업권. 영업권은 권리금, 권리금. 이런 거 흔히 말하면 권리금. 알죠? 그죠? 권리. 예, 그리고 개발비. 뭐, 등등. 이런 게 무형자산이다. 그럼 이 무형자산은 특징이 뭐냐? 교재 한번 보세요. 첫째. 이게 무형자산이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그죠? 그세 가지 이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식별 가능성. 금액은 알아야 되잖아요. 특허권에 들어간 금액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그죠? 요 금액 조합을 알아야 되는 거. 특별 가능, 특, 식별 가능성이다. 금액 식별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기업이 통제 가능해야 된다, 그죠? 저 하늘에 있는 별, 우리 회사 거다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관리 통제를 할수 없잖아, 그죠? 통제 관리해야 된다. 가능해야 된다. 세 번째, 미래 돈이 돼야 된다, 돈. 효익은 또 뭐죠? 당연히 효익이 나왔다 하면은 이건 따라 나와야 돼요. 효익은 유입 가능성이 커야 되고, 돈이 돈, 돈. 들어가는 돈이 커야 되고,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당연하잖아, 그죠? 이건 뭐 기본 따로는 요게 자산의 인식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죠? 자산이라는 거는 항상 기준이 효익이 있어야 되고, 요 효익은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실세계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요게 자산의 인식 기준이죠. 기본이죠, 그죠? 부채는 요게 바뀝니다. 유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일단 요거는 딱 기억하시고, 그럼 무형자산은 그 보면 우리 교재 259쪽만 쭉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많죠, 그죠? 예, 있는데, 자, 우리가 보세요. 이런 장부에 여기다가 특허권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자산 12월 말에 얼마 적어야 되죠, 그죠? 여기 영업권, 개발비. 이게 자산이니까. 이걸 뭐로 적을 거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허권 하면은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동그리 했죠, 그죠? 요렇게 동그리 한데 뭐 동그리 하니까 우리 요렇게 책상에 있다 보면 굴리면 또르르 떨어지가 톡 떨어지면 여기 부러져 버리잖아. 그래서 요런 게 특허입니다. 여기 각이 져 있잖아. 각. 그 여기 안 굵어가죠, 그죠? 요게 실용신한 특허입니다. 그 특허라 하는 게뭐딴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발명 특허도 있고 뭐 실용신한 특허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디자인권도 있고 있는데 연필 있죠. 옛날에 우리 뭐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예, 연세 드시면 잘 아시겠지만 연필 많이 쓸 때는 왜 수학시간에 연필 썼잖아요. 사포 나오기 전에 연필 쓸 때는 연필 뒤에 그 지우개 그게 특허죠. 크게 그돈 많이 버리는 특허입니다. 연필도 마찬가지. 동그리 하던 연필이 요 각이 지은 게 나왔잖아요.
그게 또 실용시는 특허죠. 그죠? 이런 거. 연필 우리 칼로 이렇게 깎아줬는데, 그 다음에 기계 나왔죠. 이렇게 돌리면 깎이는 거. 전부 다 특허만이에요. 발명 특허,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걸, 금액을 어떻게 이걸 예상할 거냐, 이거죠. 이거. 내가 이런 특허 하나 얻었다. 그죠? 연구해서. 그럼 이거, 요돈 어떻게 줄 거냐? 요게 요 포인트입니다. 키 포인트, 핵심. 뭘 해야 되죠? 뭘까요? 앞으로 벌일 돈? 이 특근간에 앞으로 돈 한, 뭐한 10억 벌일 거다? 그 10억이요, 적습니까? 그쵸,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장부는 현실, 실현 가능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뭐에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특허를 얻을 때까지 소요된 비용. 그 비용을 적습니다, 비용. 알겠죠? 비용. 이건 뭘까요? 권리금. 권리금인데 무슨 비용이 있노? 잘 모르겠다, 그죠? 권리금, 내가 권리금 받을 돈? 내가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하다가 남한테 물려줄 때 권리금 받잖아, 우리. 점포 권리금. 응? 권리금을 내가 한, 요거는 점포 한 1억 받을 수 있다. 1억 적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발비 뭘까요? 내나 비용이죠. 그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식별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가능하잖아. 그죠?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요 중에서 요 영어권은 식별이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자산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럼 이건 뭘 적느냐? 보세요. 우리가 예상 금액 있잖아. 예상 금액 적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언제 적느냐? 요 금액 잘 보세요. 내가 어떤 회사에 있다, 그죠? A라는 회사에 있는데, 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억이다. 뭐 100억이라 해도 되고, 100은 해도 되고, 100억인데, 이 회사 갚아야 할 부채가 30억이 있다. 이 회사 얼마짜리죠? 70짜리잖아. 그러면은 순수한 자산, 즉 자본은 70원이죠. 요 회사 자산 70원짜리다, 그죠? 이런 회사를 내가 인수한다. 인수하는데, 포괄인수를 할게요. 몽땅 사는데, 몽땅 집 인수한다는 거는 자산도 인수하고 부채도 인수하는 조건이다. 자산도 인수, 요것도 인수, 요것도 인수하는 조건이잖아. 빚은 내가 갚아줘야 되겠죠. 그럼 결국 70짜리잖아. 그죠? 요 회사를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 대가를 줬는데, 만약에 지불한 대가가 90원 줬다. 20원 더 줬죠? 응? 요때 70짜리 해서 90원 줬잖아. 이때 이게 뭐냐? 이게 영업권입니다. 20원 합니다. 알겠죠? 요 영업권 20원을 여기다가 적어라, 이거죠. 여기다, 알겠죠? 그럼 만약 이걸 만약에 내가 60원에 샀다? 그럼 10원 이익 받잖아. 그죠? 요걸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염가 매수 차익이라 이래 부릅니다. 요거는 수익 계정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자산을 처리한다. 요거는 수익 계정. 염가 매수 차익 이익 받잖아. 결국 이거는 뭐죠? 돈 웃돈 더 줬잖아. 비용이잖아,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결국 요것도 돈 들어가던 비용이잖아, 그죠? 옛날에 이건 합병 차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비용이잖아, 결국은 비용.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뭔데? 원래는 뭔데? 비용인데, 이거는 내한테 뭘 갖다 주니까? 효익을 갖다 주니까. 장부에다 뭐 해놨다가 자산 처리했다가 요 자산은 무슨 자산을 한다? 무형 자산을 한다. 처리했다가 요걸 다시 뭐 해나간다? 비용화 해나간다. 요걸 뭐라 부르느냐? 우리가 상각비라 이랍니다. 뭐뭐 상각비라고 할 겁니다. 우리 앞에서는 뭐였죠? 유형 자산에서는 뭐라 했다? 감가 상각비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감가 상각비라 그랬잖아. 그죠? 여기서는 뭐라 하느냐?
무형자산상각비라 이래 부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형자산상각비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죠. 아, 그럼 무형자산을 하는 거는 개념이 원래는 뭔데? 비용인데 내한테 요 투자 비용 요거는 앞으로 내가 자산이 될수 있다. 돈이 될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장부에다가 뭘 해놨다가 자산 해놨다가 그내 효익을 가져다 줄수 없고 기간 있잖아. 5년이면 5년, 뭐 발명 특허는 10년, 10년 있잖아. 그죠? 그 기간 동안에 걸쳐서 요걸 비용화 해나가는 과정. 요걸 우리가 무형자산의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무형자산 하나 딱 집어넣고 한번 이겁니다. 영어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영어권이다. 그럼 요 영어권은 자, 제가 요 비용 알았죠, 그죠? 요 영업권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예? 언제 발생된 겁니까? 다른 회사를 내가 인수할 때 발생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요때요 영업권이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외부에서 창설된 영업권이다. 요걸 인증해 주는 거지. 내부 창설, 내가 스스로 권리금, 요돈 얼마 얻을 수, 앞으로 수익이 얼마 생길 거다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요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요 말. 인정 안 한다. 알겠죠? 요것만 인정하고 요건 인정 안 한다. 요건 인정한다. 그죠? 요걸 여기다 계산한다. 아시겠죠? 바로 요때. 그래서 우리가 타회사를 인수할 때 발생된 합병 차손. 그걸 뭐라 부른다? 영업권이라 부르고, 요걸 자산에다가 계산했다가, 알겠죠? 요걸 상각하는데, 하나, 뭐 상각한다 그랬잖아. 그죠? 뭐 상각하는데, 저 조심할까? 여기서, 영업권은 제입니다. 영업권은 상각 안 합니다. 왜? 영업권은 우리가 몇 년간 발생할 수 있으리라 그 짐작할 수가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20년 내에 상각했습니다. 지금은 상각 안 한다. 왜? 그 내용 연수를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상각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어권에 자 영어권에서 정리할 거. 영어권은 내부 창설 영어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외부에 창설한 영어권이 바로 이거다. 그죠? 이거 인정한다. 요거. 요거 안에 놓으세요. 계산 문제 나왔다면 요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물어보겠죠. 그죠? 요거 특히 요거. 안에 놓고. 그 다음, 영어권은 상각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요거만 좀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무형자산에서 우리가 뭐 기본적인 걸 알겠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안다면은, 그럼 요 상각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죠? 방법이 뭐냐? 유형자산과 비슷합니다. 같다. 약간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은 그런 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262쪽. 무형자산에 상각해서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나 유한하다 하는 건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게 대표적인 건물 이런 거.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뭐다? 영업권.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알았죠? 그 상각 방법. 무형자산은 직접 가서 다 인정합니다. 우리 유형자산은 간접만 인정했죠, 그죠? 그 다음, 2번은 똑같고, 3번도 똑같고, 4번도 똑같고, 5번도 똑같은데, 6번에 하나 있죠. 그 1번하고 6번 좀 체크하세요. 6번은 보면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법, 정해법을 선. 요게 없었잖아. 유형자산에서. 요거 하나 나왔다. 그죠? 아, 1번하고 6번. 하나 더 있네. 7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상 0으로 한다.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형야수는 10%죠. 그죠? 예,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번도 보세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정 내용연수 중에서 짧은 기간을 한다 그랬죠. 강화상가 할 때 우리가 특공 같은 거 상가할 때 이거 장부상에 말하면은 우죠 법으로 정한 법적 내용연수는 10년인데 경제상 하는 거는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8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럼 요걸 해라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됐죠, 그죠? 나머지는 같다. 그러면은 우리 무형의 상가에서는 딱 읽어볼 거는 1번, 그죠? 6번, 7번, 8번만 딱 체크하면 되죠. 나머지 똑같으니까, 유형여산하고.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 263쪽에 요 부분 잠깐 볼게요. 요. 개발비 그랬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회사 과정은, 우리가 처음에 회사를 설립하죠. 창업하고 나면은 기업하죠. 그죠? 기업 시작했다니, 기업, 이제 그 뭐, 떡하고 해서 뭐 술도 한잔하고 하잖아. 그죠? 하고 나면은 연구하죠. 제품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죠? 이게 성공적이라면 이제 물건 만들어내죠. 제조 만들고,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 그죠? 팔고 대금을 회수하고 이 과정이 계속 이제 이게 하고 반복되겠죠, 그죠? 이렇게 반복. 근데 이 과정 우리가 설립 창업비 개업비라 합니다. 개업비고 요게 들어간 게 이제 창업비라 이래 부르고 이거는 개업비라 부르고 요 연구 단계 있잖아, 그죠? 연구 단계, 요 개발 단계. 요거는 개업비라 이랍니다. 개업비라 하고 요거는 개발비라 부릅니다. 이게 이제 제조비잖아. 그죠? 제조비가 바로 뭐죠? 제조 원가죠. 이게 원가 회계입니다. 이어부터는 원가 회계니까 이거는 이제 재무 회계고. 그죠? 그럼 이거는 더 볼 필요 없고 자, 여기서 하나 보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게 다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 요거는 자산이잖아. 그렇죠? 요거는 비용입니다. 근데 이게 뭐다? 자산이다. 무슨 자산? 무형 자산. 왜? 이건 내한테 돈이 되니까. 이런 건 돈 안 낸다, 그죠? 이게 돈 낸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자산 처리하자. 과거에는 이거 전부 자산 했습니다. 자산. 자산 처리했었죠. 무형 다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그죠? 네, 이거는 비용 떨어지고 영어 자산 맞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있습니다. 요 개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개발 단계라 하더라도 개발 단계에서 조건을 충족 못한 거는 경상 개발비로 해서 요거는 또 비용 처리해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 개발 단계에 오면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구나. 개발 단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자산이다 하면 안 된다, 그죠? 개발 단계에서도 자산이 되는 게 있고 비용이 되는 게 있다. 그렇죠? 왜? 개발 단계에서도 자산이 되는 게 있고 비용이 되는 게 있잖아, 그죠? 요거는 모든 조건을 충족한 거고, 요거는 충족 못하면은 경상결비라 하여 비용 처리한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요런 단계는 모두 비용이다, 그죠? 또 하나 더. 요거 구분해야 되잖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애매하죠, 그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사실은 참 애매합니다, 이게. 어디까지를 딱 끊을 거냐. 그죠? 좀 애매한데, 잠깐 책을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법에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264쪽에, 예. 그거 보면은,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4개 있죠? 요게 연구 단계라 해라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또 동그라미 4개 있죠? 그죠? 그거는 또 개발 단계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핵심적인 거기에 말하면은 단을 하나 기억하도록 합시다. 연구 단계는 뭐냐?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그죠? 뭐 새로운 지식이 이런 얻고자 하는 활동이다 보세요. 새로운 아이템 그죠? 새로운 지식 같은 거 탐구 탐색하는 활동
이런 활동은 연구 단계고, 그 개발 단계에 하나고, 우리가 하나, 그죠? 말하고, 쉽게 말해가 용어를 하나 찾자면은, 이래 보다 보니까, 그죠? 아, 이거는 개발 단계는 뭐냐 하면은, 샘플 만드는 과정이다. 샘플. 그래서, 그거 보면은 뭐, 시제품 만들죠, 그죠? 시작품 또는 시제품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문제를 딱 읽어보다가, 시제품. 설계.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아, 이건 개발 단계다. 그 몸에 말참 이래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조금 막 비슷하죠, 그죠? 예, 구분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어를 하나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거의 찾게. 그러다 보면 이제 다섯 문제나 오지선다이잖아, 그죠? 한세 개는 빠져버리고 두개 가지고 약간 아름다워하죠. 요 단어 딱 찾으면은 둘 중에 찍어야지. 안 되면. 그죠? 확률 50%인데. 응? 자. 지식이나 탐구, 탐색 이런 말 나오면 요거는 무슨 단계? 연구 단계고. 시제품 가는 말 나왔다. 그죠? 뭐 설계 나왔다. 이런 나오면 뭐다? 개발 단계다. 고려하세요. 알겠죠? 그걸 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 우리가 이제 해서, 우리가 답을 이제 앞으로 찾아가자. 그랬습니다. 자.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그죠? 비용 있죠? 그죠? 제가 조금 전에 개발 단계에서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조건을 충족하면 개발비가 되지만 조건을 충족 못하면 요거 온다 그랬죠. 요 조건이 몇 가지냐?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여섯 가지인데, 그게 265쪽에 위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나오죠. 그죠? 그걸 말합니다. 예. 첫째. 기술이 있나 이거죠. 기술. 기술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기술. 두 번째 뭐죠? 기업이 이거 팔에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의도. 판매. 그죠? 또세 번째. 기업 판매에서 능력이네. 그죠? 이거 능력. 판매력 할게요. 판매력. 즉 말해서 뭐 대리점 구성하고 있나 이 말이고. 세 번째는 판매력이고. 네 번째는 자금력. 그, 이런 건 나옵니다. 자금 동원 능력. 그리고 또, 여기에, 여기 돈이 되나? 당연하죠, 그죠? 효익. 그리고 요 효익은 또, 우리 읽다 보면은, 뭐가 나오네, 이러면은, 효익 있고, 예, 요 효익을 측정 가능하나, 이거죠. 당연히 나오고. 그리고 요렇게 하려는 기업의 의도 있어야 된다, 이러죠. 요 여섯 가지입니다. 중요한 요거죠. 기술력, 판매력, 자금력. 기본적으로 돈이 돼야 되고, 요 돈은 측정 가능해야 되고, 기업에서 이렇게 팔락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죠. 자기가 사용하러 가면 안 되고, 팔락하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요 여섯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개발비. 요 조건 중에 하나도 참 만족 못하면 경상 개발비를 해서 비용 떨어라. 끝났습니다. 무형자산. 이해되죠? 그죠? 예, 요런 거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무형자산에서는 막 어지간한 문제 나오면 다 커버될 겁니다. 예. 그 영어권 나와 있죠, 그죠? 영어권이 나와 있어도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책 한번 보세요. 266쪽 아래. 예, 영어권은 우리가 종합평가법이고 초과수입법이 있는데, 시험에는 이거밖에 안, 종합평가법밖에 안 나옵니다. 전체 이걸 종합평가를 하죠. 아까 제가 한 방식대로 이게. 아래 한번 보세요. 기본 예제. 울산 회사가 자산을 320만 원 가지고 있고 부채가 100만 원입니다. 자본잉여금이고 이익이 있잖아, 그죠? 270만 원에 매입했다. 영업권 얼마고 묶어 있죠? 자, 이 회사의 자본이 얼마죠? 이 회사의 자본이 자산 마이너스 부채잖아, 그죠? 220만 원짜리잖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되니까. 그뭐 자본잉여금이 볼 필요 없습니다. 320만 원에서 100만 원, 220만 원짜리잖아, 그죠? 요런 220만 원짜리를 얼마 줬다? 270만 원 줬다? 이랬죠. 얼마 더 줬습니까? 50만 원더 줬죠? 이게 권리금이다. 답 50만 원이잖아.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 그 뭐, 연가면수 잘 이해하셨고. 자,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거. 투자 부동산.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다. 요거는 투자가 뭐냐?
임대를 하거나 시세차, 이거는 이제 단기 매매 차익을 말하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알겠죠? 그럼 이제 투자 부동산에서 딱 하나 아셔야 될게 뭐냐? 하나는 이론 문제, 하나는 계산 문제인데, 이론 문제가 뭐냐? 투자 부동산인 거와 아닌 거 구분하는 거. 알겠죠? 요거 하나. 투자 부동산인 거와 아닌 거. 그게 어딨냐라면 268쪽에 나와 있습니다. 더 보면은, 투자 부동산에 얘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 말이죠. 세 번째, 직접 소유 또는 운용리서로 정하고 있는 건물을 그렸습니다. 예. 금융리서와, 이 말은 이제 조금 회계학에서 나오는 건데, 둘다 리서입니다. 리서가 뭐냐? 빌려주는 거죠, 그죠? 대여. 임대차. 이걸 리스라는 겁니다. 그럼 금융 리스와 운용이 둘다 리스는 리스인데, 회계상에 요거는 뭐냐? 매매로 처리하는 겁니다. 매매로 처리, 회계상. 매매하고 처리. 이거는 임대로 처리합니다. 그 이거는 매매로 처리해버리니까 이거는 장부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요건 뭐죠? 임대니까 요래 들어오잖아. 투자 부동산. 그래서 운용 리스만 투자 부동산이다. 운용리수로 정하여 미사용하고 있는 건물, 미래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여기 투자 부동산이고, 그럼 아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판매하기 위한 거, 이거는 상품이죠. 제3자를 위하여 개발할 중인 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받고 개발 중인 거, 내거 아니잖아, 그죠? 자기가 사용할 부동산, 이거는 유형 자산이죠. 금융리스로 정해서 팔았다. 이거는 제외되니까. 요네 가지는 부동산이 아닌 거 들어갑니다. 아닌 거. 예다.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요 투자 부동산에 이제 평가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랬습니다. 원가와 시가. 볼게요. 보세요. 유형 자산에는 원가로 평가하는 것은 무슨 모형, 원가 모형, 무형 자산도 원가 모형, 투자 부동산도 원가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시가로 평가하는 건 뭐라 했다? 재평가 모형이라 그랬죠, 그죠? 요걸 재평가 모형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뭐라 하느냐? 공정가치 모형이라 부릅니다. 같은 시가잖아, 그죠? 요걸 이름을 요래 붙이는 거예요. 자, 여보세요. 투자 부동산에서 공정가치 모형 나왔다 하거들라. 감가상각 안 한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 말. 요것만 알면은 해결됩니다. 투자 부동산에서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할 때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알겠죠?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취득원가가 100원입니다. 감가누계가 30원이다. 빼고 나면 장부가 70원이죠.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가로 평가했습니다. 요게 110원 됐다. 알겠죠, 그죠? 네, 했을 땐.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면, 자, 보세요. 만약에 지금 7순짜리가 40원 됐으면 평가 이익이 얼마 생겼죠? 40원 생겼죠, 그죠? 감가상각비가 30원 생겼으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이 30원이고 이익이 40원이니까 10원만큼 이익 받잖아. 그죠? 요게 요래 돼서 막 이익이 30원 생겼잖아, 평가 이익. 근데 감가상각비가 30원 생겼으면은 결국은 이익이 10원이잖아. 그럼 이걸 안 했다? 안 하면 요걸 요래 평가하잖아. 그럼 100원짜리가 110원 돼도 얼마 10원 나오잖아. 그죠? 결과 같죠? 그죠? 그래서 할 필요 없더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투자 부동산에서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하지 않더라. 물론 이런 거는 다 감가상각합니다. 알겠죠? 요것만 안 한다. 기억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시작. 자, 거기 269쪽에
아래 공여진 모형 보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강가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공증가치 모형에 의하여 적자하는 투자부동산은 강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 밑줄 빨간 줄 딱 치놓으세요. 그것만 딱 알면 여러분들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했는데 또 하면 틀리죠. 그죠? 알겠죠? 한 번 더. 공증가치 모형 투자부동산에서 공증가치 모형은 강가상각하지 않는다. 알았죠? 그거 하나만 딱 체크하고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 요 말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투자 부동산 딱 끝났죠. 그죠? 무형자산가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자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50% 이제 공부가 끝났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뭐죠? 부채 들어갑니다. 부채. 예. 그 부채부터 이제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식으로. 벌써 여러분들은 과락 면했습니다. 이제 50을 했으니까 이제 시험지도 과락 면하겠죠. 그죠? 그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제가 282쪽에 있죠. 부채 들어갈 겁니다. 아시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